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북한 김여정이 남한이 평양상공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재발 시엔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지시했는데요. 우리 군은 국민 안전에 위협을 가하면 북한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한 한동훈 대표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 여사 라인이 있다면서 정리해, 있다면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는 다음 주 초로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